포로쇼 목사의 인터뷰. 포로쇼 목사님의 대답도 아주 훌륭하지만 질문자의 질문도 매우 수준급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를 자주 충실하게 듣고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모든 인간은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연약하고 작고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의해 은혜를 입은 연약하고 작고 불쌍한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남의 현실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 인터넷 설교가 거기에 더 보태는 자료가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을 무척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기생하면서 내 스스로 공급받지 않고는 온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겠지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내 스스로 더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점들 중 하나는 요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우습지만 어떤 젊은 사역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를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깨달은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풍부한 자기 삶의 경험과 영적 경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설교를 영감 있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젊은 사역자가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읽을 때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 경건성이 아주 얕으므로 마치 앵무새의 말과 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아무 파워가 없다는 뜻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서 그 받은 은혜로 자기 설교를 기도하며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보통 설교가 힘이 없는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이나 순종해 보지 않은 사실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능력 있고 경건한 설교는 가장 능력 있고 경건한 평소의 순종의 삶에서 우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퍼 등 인터넷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자기 것이 되려면 그 설교에 상응하는 자기 체험이랄지 경건의 삶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 있을 수 있겠니?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이 모두 기독교 수련회에 참석하고 미혼 남자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 너는 벽장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혼자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고 배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 아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시간은 소홀하다는 뜻입니다. 둘다 해야죠. 그런데 후자가 결정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탁월한 목회자나 교수님들로부터 배워야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연구,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은밀한 시간들을 갖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가 배우는 인터넷 설교들이 아마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교자의 사역이나 인간적 성품에 더욱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매료되어서 그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나 프로쇼를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길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같아요. 다윗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이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서 따른 이유는 사울에게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목사님께 불만이 있어서 제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기독교와 교회의 모든 면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기는 그렇게 불만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좀 과격하게 레디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을 자칭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저에게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설교가 인터넷에 많이 돌기도 하고요.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은 그가 전하는 진리와 인격입니다. 단순히 남달리 레디컬하게 보인다고, 그저 보통 목회자와 달리 열정적으로 보인다고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프로셔나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의 사역을 좋아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나 존 파이퍼 같은 유명 설교자의 많은 것들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자를 좋아해서 따른다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저 그의 설교를 듣기 좋아한다거나 그저 특정 목회자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는 기성교회의 연약한 점들을 지적하는 레디컬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저 시원시원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정녕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같이 지옥으로 향하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께 전적인 복종, 서렌더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제 설교가 좋다면서 인터넷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그가 전적으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유명인사와 비슷하게 보는데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집회 주간에 저는 그곳에서 구약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러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당은 꽉 찼고 보조의자까지 총 동원되었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하려고 강단으로 걸어나가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제가 잘 아는 교수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계인데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매우 경건한 남편이었고 매우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경건한 교수님 앞에서 그것도 구약의 대가이신 분 앞에서 제가 구약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참 얄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청중석에 앉아 계신 것이 설교하는 저로서는 무척 부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대개 가장 높은 덕성과 고결함을 가진 사람 또는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에 나서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분의 자녀들 중에 가장 큰 짐과 사슬을 짊어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자기는 다만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며 더 심하게 말하면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발끈을 매줄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들을 택하여 전면에 나서서 일하도록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청중석에 앉은 회중 가운데는 그 인도계 구약 교수님처럼 정말 독실하고 경건하며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역사 미니스트리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주 하는 저 역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명인사로 바라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저처럼 활동하는 많은 분들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선배에 나서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지금 멸망하는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같이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부르신 만큼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은 제게 값싼 구원 등 그릇된 것들에 대해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존 파이퍼 같은 위대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강해 설교자도 아닙니다. 저는 R.C. 스플라울 같은 지성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일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한계를 지닌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저같이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곳에서 설교를 했을 때 거기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흥이란 말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정말 그곳에 회심자들이 일어났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제가 아내와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야유하며 뭘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 거기에서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있은 후 젊은 신학생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오셔 목사님, 우리가 당신이 계신 페루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셔서 제 사역지를 둘러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 신학생들은 진짜 페루의 리마에 비행기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사도 바울쯤 되는 줄 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저희랑 같이 지내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푸러쇼는 어퍼솔 파울이란 개념이 아마 깨어져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제가 위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사같이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천사나 바울 같은 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그대로 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보통사람 폴 워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위선자란 말도 아니고 반대로 제가 슈퍼맨이란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보통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어떤 유명한 목회자를 무슨 슈퍼맨처럼 기대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 슈퍼맨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종종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 쓰십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페루 리마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간 포로쇼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들은 많이들 실망했을 것입니다. 슈퍼맨을 기대하고 왔다면 실망했겠죠. 그러면서도 진정 교훈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제 아내가 보는 제 모습이 가장 정확한 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신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인간 포로슈를 보고 갔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저는 별다른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 자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 이런 것을 성실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밤중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기도를 시킬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슈퍼맨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위선이나 침소 붕대입니다. 그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각자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 오히려 못나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유명인사로서 저를 너무 존경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